네, 9kg의 지금 공룡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자, 여기 헤드가 있고, 자, 눈이 있고, 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여기서 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나나나나나. 오, 제법 무거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특별하게 또 여러분 앞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를 보시고요. 이 특징을 좀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kg이고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면 토끼처럼 좀 생긴 것 같은 공룡인데요. 공룡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가 헤드예요. 헤드고 여기 기고, 양쪽 기고.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생겼죠? 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석회암이고, 이 부분은 지금 SIC와 C가 많이 들어와서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어요. 다만 투명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이제 러프 쪽이죠. 하지만 연구 가치는 상당히 높아요. 이 공룡의 특징이 있어요. 석회암과 지금 다이아몬드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고 중간 과정, 다이아몬드가 생성되어 있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죠. 야, 요거 좀 진짜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공룡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다. 요렇게 보시면 아주 상당히 인상이 좀 깊습니다. 요렇게, 저는 이제 요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꾸로 뒤집어 보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눈은, 이쪽 눈은 좀잘안 보이는데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요 부분은 싹 다, 예, 투명도가 어떻게 나온가 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투명도가 들어가죠. 자, 이제 들어가집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자, 여기 보면 한요 정도는 들어가집니다. 한 1cm 이상은, 2cm는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부분은 싹다 이제 옥 이상을 넘었어요. 그래서 강옥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이제 확인은 해봤는데, 밑에는 싹 다, 색깔별로 좀 다르지만, 지금 일반적인 옥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사파이어 외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얘가 좀 많이 갈려요. 그런데 얘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이죠. 자, 확인을 해봅시다. 네. 네, 그렇게 표가 안 나죠. 그죠? 다른 부위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요 부분이죠. 안 보이나? 세게. 당연히 얘가 갈리는데, 갈리는데. 자, 이건 어떤가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네, 묻은 거지 얘 부분이 이제 푹 파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소한 9.2 이상은 되는 물건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경도가 높은 거예요. 요 정도 보면 없어졌죠. 그 파헤치지는 않았어요. 그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 사파이어보다 경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파이어 높으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 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옥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부분은 좀옥 같아 보이는데, 규암이나 옥 같아 보이는데, 아, 의외입니다. 의외네요. 안 갈까요? 요가 더 단단하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러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프 다이아몬드는 맞는데 투명도가 많이 떨어지죠. 자, 투명도 많이 떨어지는데 흥미로운 점을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자, 이 다이아몬드 특징은 토끼처럼 생긴 공룡이다. 그러니까 토끼처럼 생긴 공룡인데,
자, 토끼처럼 생긴 공룡인데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파피켈로사우루스 아니냐, 파피켈로스 박쥐 공룡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토끼처럼 생긴 공룡, 파피켈로사우루스. 얘가 이제 여기가 헤드고, 여기가 여기 끈이고, 귀고, 코고, 이쪽이 라인이 입이고, 여기가 입이고, 이렇게 돼서 파피켈로사우루스. 요거는 좀 육식 공룡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재밌게 이제 쫙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만화 영화에서는 볼 법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이터는 9kg인데 아주 재밌는 또 러프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9kg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아주 특이하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요 정도 헤드가 이제 앞으로 천년 아까처럼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최근에 387캐럿처럼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물건이 아니라 제 물건을 이렇게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이건 이제 다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정말 파필켈로사우루스 같네. 헤드가트. 귀여운.